안녕하세요. 무비의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수도권 집값이 짧은 시간 많이 떨어지기는 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심상치 않네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최고가가 대비 집값이 절반 가까이 떨어지던 청도신도시의 하락세가 둔화되는 것을 넘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하락하자 투자 수요 및 실수요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 같네요. 2023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3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거래된 아파트 22건 가운데 17건이 3개월 이내 거래된 직전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죠. 반등하지 않은 나머지 5건 역시 직전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돼 1년 넘게 이어지던 실거래가 하락은 멈춘 것 같아 보입니다. 송도 아파트 대부분은 2021년 최고점을 찍은 후 2022년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까지 꾸준히 하락하고 있었죠. 그러다 최근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편한 세상 송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 2023년 3월 3일 7억 1천만 원에 28층이 거래됐는데 직전 세 달간 해당 면적에서 거래된 21건은 모두 5억에서 6억 원대였죠. 최고가는 2021년 8월 거래된 10억 7,500만 원에 20층이었습니다. 한때는 10억 5천만 원에 16층이 거래된 송도 SK뷰 84제곱미터 34평형 역시 2023년 올해 1월 절반 수준인 5억 9천만 원까지 떨어졌었지만 2023년 3월 이번 달에는 6억 9천만 원에 8층이 거래되었고 7억 원에 36층이 거래가 되어 가격을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59제곱미터 25평도 역시 지난 2023년 1월 이전 신고가 대비 3억 7천만 원 하락한 5억 원에 18층이 거래됐지만 올해 3월에는 5억 8천만 원까지 반등했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니 사람들이 이 정도면 바닥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네요. 통계를 통해서도 송도 집값 하락세가 멈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송도가 포함된 인천 연수구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부터 2023년 올해 1월 둘째 주까지 7주 연속으로 1% 이상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낙폭이 급격히 줄며 3월 첫째 주에는 주간 하락폭이 사실상 고압 수준까지 왔죠.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를 찍고 있습니다. 송도는 급격히 하락한 집값 덕분에 급매는 물론이고 이보다 높은 가격에 나온 매물도 계약으로 일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작년 말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시세보다 상당히 낮게 호가가 나오자 갭 투자자들과 실거주자들 모두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쌓였던 매물 일부가 소화되고 있는 거죠. 2023년 2월 이후에는 남아있던 급매가 거래되는 것을 넘어서서 소폭 오른 매물도 여전히 2년 전 가격의 60% 수준으로 났다 보니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2년 지난해 12월 121건이었던 송도동 아파트 거래는 2023년 1월에는 212건, 아직 집계가 남은 2월에는 345건까지 급증한 상황입니다. 현재 송도는 투자 수요 및 실거주 수요가 유입되기 좋은 환경이라고 구매자들은 생각하는 거죠. 특히 송도는 GTX-B 노선으로 인한 교통 및 바이오 기업 추가 유입으로 인한 일자리 호재 등이 있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송도는 인천 내에서 우월한 입지는 아니지만 꾸준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집값이 특히 많이 떨어졌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급락한 집값이 저점이라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 임대차 실수요도 가격 부담이 줄어든 상황에서 매매로 나아가는 등 수요가 늘며 가격도 자연스레 지금 살포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대부분인 송도는 앞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한 매수 역시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거품이 아파트에 붙을 수 있어 보이네요. 그동안 반값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2022년에 불려졌던 송도, 이제는 그 집값 하락이 잠시 멈춰졌네요. 요즘 송도의 계약 후 취소 및 자전거를 수법으로 호가 띄우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감안하고 아파트를 구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피해보는 수요자가 없어야겠죠? 송도가 가격이 지금 반짝 오르는 건 일부 소비자들이 구매가 몰렸고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매매는 많이 떨어졌고 전세는 상대적으로 적게 떨어져 매매와 전세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자 갭투자를 지금 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세가 앞으로 더 떨어져서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벌어지게 되면 다시 이 거래는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송도는 공급 과잉인데다 주거 환경이 중심 지역은 좋지만 주변 지역은 열악하고 서울까지 진입거리도 멀어서 당장 집값이 오를 이유가 많지 않습니다. 미래 가치를 위해 투자한다. 투기 세력이 조장한 거품성 멘트라고 보이네요.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것이 과연 반짝 세일이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인지 천천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집 살 기회 맞을까요? 전세와 매매의 차이가 과연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할까요? 아니면 매매가 떨어진 만큼 전세도 함께 떨어져서 다시 벌어질까요? 갭 투자자들이 몰린다는 것은 거품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노비와 함께하는 아파트 임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